우리 정규 하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천만 전자입니다 아 어, 오후 시간을 이제 맞이해서 여러분들에게 뭐 짤막한 또 영상을 하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오늘 아침 일찍 갭 상승을 해가지고 뭐 상승 전자가 좀 약간 오르지 않겠나 다들 기대를 했는데 갑작스럽게 미끄러지더라고요 미끄러지면서 지금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미국 선물도 그렇고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향을 좀 받, 받으면서 코스피 자체가 영안 안 좋아요 지금 현재 0.9% 이상 빠져 가지고 지금 코스닥도 좀 빠지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시가총액 거의 모든 우량 종목들도 지금 현재 다 하향세로 좀 전환을 했습니다 현재 보니까 외국인하고 기관이 열심히 팔고 있더라고요아 둘다 이렇게 한 매도세로 돌아섰고 우리 개인이 한 7천억 이상 정도 한 순매수세로 좀 하고 있는데 어, 외인이 그냥 폭탄적인 그런 매도를 해버리니까 처음에는 휴양청 거리두면서 기관까지 합세를 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코스피 자체 흐름이 상당히 좀 좋지는 않습니다 이런 좋지 않은 사이에 여러분들의 이제 멘탈도 흔들리면 안 되겠죠 어, 아주 흥미로운 기사가 하나 있는데 이제 제목 자체도 재밌었습니다 보면은 지금 보니까 우리가 칠만 전자를 겪어 보니까 그걸 겪어 보니 우리 2030 세대들이 상당히 지금 한숨 쉬고 있는 것 같아요 2030이 젊은 세대들이 이제 멘붕 그 자체였다 뭐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심정 좀 약간 난감한 그런 표현들을 이제 연출을 하는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이런 거죠. 결국은 막 그냥 바로 멘붕 왔습니다. 와, 이런 게 주식이구나 했죠. 오히려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이런 표현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올해 이제 3전에 투자한 주식 토보조, 초보자들 사이에서 이제 지난 한 주가 진짜 말 그대로 속이 새카맣게 타들어 갈 수밖에 없었던 시간인 것은 다들 누구나 공감하고 인정을 할 겁니다. 아, 10만 전자 기대감이 다 들떠 있었죠. 근데 이제 8만 전자로 이제 굳혀지는가 하면서 이제 지난 또 수요일에 12일에는 한1.48% 내렸지 않습니까? 막 1200원 내리고 8만원에 거래를 마쳤는데 또 장중에 또 가다 보니까 또 79,800원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뭐 어, 하다 보니까 8만원이 또 깨져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또 장중에 또 8만원 아래로 내려간 건또 지난해 또 12월 30일 이후로 4개월 만이니까 그 충격이 상당할 수 밖에 없겠죠. 어 특히 이제 우리 주식 초보자들 특히 2030들이 이제 행복 행복은 올 1월 말까지 이어진 바가 있어요. 어그 당시 때 보면 삼성전자가 1월 11일 날막 96,800원까지 막정고점을막 찍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때 보니까 9만 원대 막 우리 개인 투자들이 상당히 몰렸죠. 특히 우리 젊은 친구들도 많이 몰렸어요. 그때는 삼성전자 자체가 핫했기 때문에 거의 뜨거운 종황이기 때문에 그정 우리 젊은층들이 이제 많이 그때 매수를 많이 들어갔죠. 그 누구나 그때 그 당시 때는 막 10만 원을 돌파할 거라는 굉장히 들떠 있는 그런 기분들이었고 그런 분위기가 완전 조성이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장밋빛 전망도 막 나오기 시작했고 그러나 이제 2월부터 줄곧 8만 원에서 박스권에서 결국 이제 박스권 이 박스권에서 흐름서이 이제 계속 이제 파동치면서 이제 8만 전자로 이어졌는데. 이거 이마저도 이제 박스권이 결국 이제 뚫려 가지고 이제 7만 전자로 떨어지니까 이제 결국 더 힘들어진 거죠. 결국 그 심리적인 저항선이 8만 원 선이었어요. 결국은 심리적인 저항선. 근데 결국 이게 깨지면서 이제 7만 전자가 현실화 되니까 그때부터 우리 젊은 친구들이 뭐의 멘붕 오고 초조해지고 힘들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 같은 하락세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외국인 매도세에 따른 게 가장 커요. 가장 크고, 외국인들이 계속 이제 11일에 7,888억 원 정도를 매도를 했어요. 12일날은 1조 1,379억 원을 매도하고, 13일에는 한 7,600억 정도를 순 매도를 하더라고요. 공매도 규모도 나름대로 좀 크더라고요. 11일날은 840억, 12일에는 924억, 13일에는 290억 정도를 공매도를 했고요. 그러니까 3일간 전체 매도 효과인데, 공매도 비율이 한7.3% 정도 됐습니다. 공매도 그래도 나름대로 큰 편이죠.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 사이에서는 이제 결국 탄식과 한숨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힘든 겁니다. 힘든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오히려 이 같은 상황을 하락장에서의 멘탈 관리 방법으로 이제 생각해 보자 하는 의견도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멘탈 관리. 20대 후반의 직장인 김모 씨. 무슨 말을 했냐면, 주식을 많이 산 것은 아니지만, 삼전 주식 매수 이후 주식 관련 뉴스를 늘 챙겨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 여기에서 어제 같은 경우는 하락장이 어지면서 잠시지만 7만원대 진입하니깐 한숨이 나왔습니다. 돌았습니다. 근데 이게 뭐 20대만 뿐이겠어요. 뭐 30대 사실 다 똑같겠죠. 한숨 나오겠죠. 그 심리적 저항선 8만원선이 깨지니까. 우리 30대들은 어떤 표현을 하냐면은, 주변에 주식을 많이 산 친구들이 있는데, 밤새 단톡방에서 우리 진짜 어떻게 되는 거냐? 위로의 말을 주고 받았다고 하고, 그러면서 진짜 이런 게 주식이구나. 일단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다. 뭐 그런 식으로 강조하면서 서로 단톡방에 글을 남기면서 서로 이제 격려하고 이제 위로를 하는 거죠. 또 그런가 하면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멘탈 관리를 하자는 견해도 있어요. 멘탈 관리. 내추전에 중요하다고 했죠. 우리 30대 분, 어떤 직장인분은 직장 동료들이나 선배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주가 하락에 너무 신경 쓰지 말라는 조언을 많이 한다. 그래, 어? 주가 하락에 너무 쓰지 마라. 그냥 일상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멘탈 관리에 좋은 것 같다. 멘탈 관리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한편 7만 전자를 우리 선보인 코스피 지난 14일 나흘 만에 1% 대부터 반등을 했어요. 그래서 코스피는 이날 전 거래보다 한1% 정도 상승해서 3,153.32에. 장을 마감하고 3 1 5 3선을 회복했죠. 그리고 개인과 기간이 한 3526억 정도 그리고 1030억 정도를 순매수를 했어요. 그리고 외국인이 여전히 4535억 정도를 순매도를 했죠. 외국인이 매도를 하다 보니까 성능 전자가 주가가 좀 약간 상승하더라도 약간 좀 부족한 맛이 좀 있었습니다. 하여튼 코스피는 그 당시 때 504개 종목의 주가가 올랐고 304, 300, 300 43개 정도가 이제 하락을 했고요 60개 정도는 보합세를 었고 어, 일단은 삼성전자는 그래서 금요일날 그래가지고 2.04% 올라가지고 8만 전자를 회복을 했는데 어, 일단 2030 개미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일단 안도의 한숨이 이어졌어요 했는데 결론은 뭐냐 그, 그때 이제 금요일창 마감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주말 기분도 달라지는데 일단 월요일이 중요하죠 월요일 월요일도 이제 어떤 모습으로 출발할지 기대를 하는데 문제는 그거예요 아, 월요일도 이게 뭔가 쪽 갭상승이 떠가지고 또 상승할 줄 알았는데 또 마찬가지로 또 빠지는 겁니다. 빠지는 거예요. 아직까지 도 외국인들이 봤을 때는 뭔가 자기들 나름대로의 그 만족치, 기대치가 안 따라오는 것 같습니다. 반도체나 여러 가지 조건들이 안 따라오다 보니까 이제 반도체 관련된 주, 그리고 또 대장주가 삼성전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또 매도세를 또 때린 거 매도를. 또 폭풍매도 하니까 거기 또 덩달아서 우리 기관들 얼씨구나 하고 또 같이 매도를 하는것 같습니다. 이런 현상이 또 이제 반복이 되니까 결국 다시 또 7만 전자로 다시 주저앉은 거죠. 결국, 여러,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건데, 주가라는 게. 결국, 이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여러분들 그 흐름에 너무 우리가 민감하게 받아주지 말고, 제가 볼 때는 그냥 장기 투자 한다는 생각으로 하셨으면은 끝까지 장기 투자 한다는 마음으로 가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마음 관리가 잘될것 같고, 어, 흔들리지가 않을 것 같아요. 너무 거기 에 민감하게 받아들이면 여러분들 힘들어요. 그냥 멘붕 옵니다, 멘붕. 멘붕 오면은 여러분들 좀 힘들지 않겠습니까? 솔직히. 제가 옆에서 뭐, 저도 될수 있으면은 멘탈 관리 제대로 잡아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희망회로 말을 돌린다고 하는데, 어느 분이 또 댓글 재밌게 달아주셨네요. 천마님도 희망회로 돌리기 힘들겠다. 뭐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저뭐 힘든 거보다는 저는 뭐 괜찮습니다. 저는, 아니, 하루 이틀 할 사람이 아니니까. 근데 혹시나 우리 주린이 분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것 같아서 제가 마음이 쓰여도 그런 거예요. 오늘 같은 날 여러분들 빠지면은, 어,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그냥 가만히 관망하시고요. 혹시 오늘 뭐 며칠 전 동안 그, 뭐냐, 줍줍을 하지 못하신 분들이나 매수하지 못하신 분들은 오늘 조금씩 조금씩 담아가지고 수량 늘리면 될것 같습니다. 또 이런 기회가 또 있으면은 또 조정의 기회는 여러분들에게 또 기회가 될수 있으니까 하여튼 여러분들 잘 참고하셔서 어~ 성투하셨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여러분들 힘내시고 너무 민감하게 받아주지 마세요 한번 느긋하게 한번 봅시다 아~ 이상 오늘 영상 열로 마칠게요 여러분들 한오후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